숨은 맛의 고장 강원도 원주. 고소한 향기로 이곳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곳이 있다는데요. 제일 맛있죠. 네. 많이들 얘기 해주셔가지고. 원주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는 원래 이 집 때 안 먹어요. 아, 이 집 거봤어? 입안에 퍼져나가는 달콤한 매력의 주인공, 국민 간식 꽈배기 되시겠습니다. 오얀 속살 안에 숨겨진 끊을 수 없는 마성의 매력. 그 범상치 않은 맛의 비밀이 이곳에 있습니다. 전재료만 잘 쓴다고 하면 행복해. 전재료 쓰게 맛있지. 아무거나 하면 뭐 맛있어. 돈만 벌려면 아무거나 만들지. 좀 별나요. 진짜 별난 건 느껴요. 30년 세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옛 방식을 고집하고 거기에 온갖 정성까지 더하는 달인 가족. 지금껏 숨겨왔던 비법이 공개됩니다. 물을 세 개를 써요. 물 세 개를 쓴다고요? 네. 재료부터 준비 과정까지 여길 보고 저길 봐도 도무지 평범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데요. 꽈배기 속에 가득 담긴 달인들의 특급 비법. 식구는 반죽하고 우리 아들은 꽈배기 만들고 나는 튀기고. 이거 원래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아. 꽈배기 외길 인생을 걸어가는 이들의 달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원주의 한 재래시장.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달인의 손을 거쳐 통통한 구릿빛 자태를 드러내는데 이미 원주 사람들의 시선은 물론 입맛까지 사로잡은 지 오래라고 하네요. 시내만 나오면 여기 와서 조금씩 사가요. 정통 도넛 맛이라고 해야 되나? 왜 제과점에서 이렇게 파는 도넛하고는 좀 틀려요. 더 쫀득쫀득하고. 숙성된 맛 때문에 맛있지. 더. 다른 데는 밀가루 맛이나 딴 맛이나 섭섭한 맛이 조금 나요. 근데 그게 느낌이 없어요. 부드러운 속살에 숨겨진 이 집만의 특별한 맛.